호주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동해가스 전 공동탐사에서 철수하면서 유망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우드사이드는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고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.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드사이드가 포기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개발 가능성을 정부가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산업부는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장래성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영일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오 고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젝트는 성공률이 약 20%로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며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제반 요소들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.